라이브에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나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밴드죠. 정말 멋진 밴드고 에너지 정말 충만한 팀입니다. 혼자 듣는 음악은 이제 안녕! 아디오스 오디오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디오스 오디오 보컬 그리고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마호 또는 양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디오스 오디오에서 드럼 치는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디오스 오디오에서 건반 치는 임호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호 씨는 네. 보컬, 기타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맡고 계시다고. 제가 혼자 대표라기보다는 세 사람이 다 팀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그러면은 그 팀을 운영하는데 각자 맡은 분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을 따오거나 일을 딜을 하거나 매니지먼트까지 네, 그리고 A&R 네,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작사 작곡하면서 같이 음악 네. 만들고 그리고 오빠가 하는 거는 뭐가 좋을까? 어떻게 설명? 저는 보통 이렇게 일을 따오고 네. 그거에 대한 문서 작업을 해주시고 저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이제 지치셨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맨 심신이 지쳤을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좀 이렇게 회식을 좀 준비하고 나 너무 피곤해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진짜 말도 없이 나 갈게 이러더니 집에 와가지고 싫어. 닭을 생닭을 가져와서 닭을 막 삶고 있는 거예요. 와. 가슴이 나 먹지도 못해. 근데 닭 이렇게 꺼내놓고 맥주를 피처 하나 딱 꺼내서 먹어 우정아 딱 이러는데 아픈데 나 그때 진짜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보양을 해줘야겠다. 그럼 혼자 보양하고 돌아가셨어요. 혼자 보양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닭 안 씻었어 그때. 아 무슨 소리야.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너무 멋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디스당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고마운 존재예요. 네. 그리고 저는 키보드로 하는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컴퓨터 키보드까지? 건반이나 뭐 주로 그런 컴퓨터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주로 앉아서 일합니다. 계속 앉아서 문서 작성, 뭐 PPT 이런 거 이제 다 삭삭삭 하고 메일 보내 이러면 촥촥촥 그런 스타일이에요. 세 분이서 그러니까 다 밴드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우선 팀명이 아디오스 오디오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좀 해. 아니. 입이 침이 안 돌아가지고. 아, 빨리 해. 너무 많아. 싫어. 싫어. 이거. 맨날 이런 것만 시켜. 그거라도 해. 당신은 딴 거야. 맨날. 빨리. 그냥 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네. 아디오스가 잘가 뭐 굿바이 이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는 안녕. 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라이브. 네, 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 좀 더 가까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네, 울고 웃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라이브로 만납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오스 오디오는 이제 그만 듣고 우리한테 오란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오디오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할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아디오스 오디오 딱 이름을 듣고 아디오스가 이제 잘가라는 뜻은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아디오스 오디오라는 딱 이름 듣고 와 비주얼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디오는 됐다. 이제 우리는 비디오로 승부한다. 우리 지금 나무 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비주얼은 조금 내려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내려놓을 수 없어요. 청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인디 씬의 아이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보다 한 살 어리신 거 말고 한 살 차이가 엄청 극명했었군요. 그렇죠. 근데 그 마호 씨도 네. 마호 씨도 남성 팬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기억나는 것만 세 분이. 세 분밖에 안 되나요? 제 주변에서만 해도 마호 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세 명이나 있어요. 저희 팬분들이 연령대가 뭐 되게 어린 뭐 10대부터 해서 50대, 60대까지도 있고 그리고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이제 되게 다양한 계층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이름이 아무래도 또 말 그대로 친숙한 느낌이 있고 약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아하지 아니한가 싶어요. 네, 우아합니다. 아, 네. 사투리가 섞인. 아, 이거 뭐 꼬이네요.